9번 두수 AB의 최대 공약수가 18일 때 공약수가 될수 없는 아유 공약수는 뭐라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라고. 그럼 최대 공약수가 18이니까 그럼 18의 약수는 뭐냐? 18의 약수는 1, 2, 3, 4, 5, 6, 7, 8, 9, 1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 10이지? 12. 그치? 12. 12는 18의 약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이 10이다. 그래서 10이고 그 다음에 20번. 가로의 길이가 100cm, 세로의 길이가 12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이 있다. 그림을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의 조각으로 나누어 그림 맞추기 퍼즐을 만들려고 한다. 그림을 되도록 크게 만들 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크게 만든다. 그럼 뭘 구하라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최대 공약수. 크다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 그러면은 100하고 100cm하고 120cm의 최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이거 구해 봐야 되냐? 이거는 저기 소인수 분해가 아니니까 큰 수로 해도 돼. 큰 수. 20이지, 20. 그렇지? 20. 2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20으로. 이거는 소인수 분해가 아니어서 20으로 나눠도 돼. 20이다. 그 답이 1번이다. 1번. 20cm.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그 무슨 그 정사각형이 몇 개냐 나올 수도 있지. 정사각형이. 혹시 몰라서. 혹시. 그럼 만일에 이제 가로가 100cm다. 세로가 120cm다. 그러면은 한 변이 20cm니까 가로로는 몇개 들어가? 100 나누기 20이지. 그러면 가로로는 5개 들어가. 세로로는 120 나누기 20 하면 6개 들어가지, 정사각형이. 그래서 정사각형은 전부 30개가 들어간다. 요것도 좀 알아둬. 알아두고. 그 다음에 21번. 아, 이거 중요 문제다, 21번. 중요 문제. 두수 n분의 24하고 n분의 60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이 될수 없는 거. 야, n분의 24가 자연수가 된대. n분의 60도 자연수가 된대. 야, 이거 자연수가 되려면은 분수가 되면 안 되잖아, 이거. 그치? 분수되면,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약분이 된다는 얘기야, 약분. 약분이 돼서 n이 없어져야 되지, 그치? n이 없어져야 돼. 그러면은 n은 무슨 수여야 되냐? 24의 약수가 돼야 되지, 24의 약수. 24의 약수가 되어야 약분에서 n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 n분의 60. 이것도 약분에서 n이 없어져야 되지. 그러면 n은 뭐가 돼야 돼, n은? 60의 약수가 되지, 60의 약수. 그래서 n은 24의 약수가 되면서 60의 약수가 즉 뭐냐 24와 60의 공약수가 돼야 된다 이거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24와 60의 공약수 그러면 될수 없는 그럼 24와 60의 공약수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0이잖아 최대 공약수가 24와 60의 최대 공약수는 10이라고 12 그럼 12의 약수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되지. 1, 2, 3, 4, 6, 12. 따라서 이제 n이 될수 없는 거. 4번이 4번, 5. 5가 된다. 아, 이거 좀 알아둬야 돼. 이거. 그, n분의 24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n이 다 약분이 돼야 돼. n이 약분이 돼야 되니까 n은 24의 약수, n은 60의 약수. 그러면은 공통으로 다 만족해야 되니까 24와 60의 공약수. 그럼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그럼 24, 60의 최대 공약수는 12. 그럼 12의 약수는 1, 2, 3, 4, 62. 그건 아닌 거. 5번이 5다가 돼서 4번. 5가 되는 거. 그다음에 22번. 22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 15와 아, 서로 서로 떠나왔네. 공약수가 뭐라고? 1. 아, 이제 피곤하다. 피곤해. 그럼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15와 서로 1부터 10. 아, 그냥 다 적어볼까? 얼마 안 되니까.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15랑 서로 소가 된다. 15. 아, 근데 15를 그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5잖아. 3 곱하기 5. 그러면 그 15는 약수가 1, 3, 5란 얘기야. 약수가 1하고 3하고 5. 자, 아무튼, 1하고는 이제 공약수가 1이지. 1밖에 없으니까. 아, 그러면은,
서로서 맞네. 2번은 아 2번이래. 2는 2하고 15는 서로서가 1밖에 아니 서로서래 공약수가 1밖에 없지. 1. 이건 맞아. 3하고 15는 공약수가 3이 나오지. 3. 그러니까 안 돼. 4하고 15도 공약수가 1밖에 없다. 1. 된다. 아, 5는 1도 되고 5도 되고 그치? 그러니까 서로서가 아니다. 아니고. 6도 공약수가 3이 나오지. 3. 안 되고. 아, 7은 되네. 7. 8도 되지. 공약수 1밖에 없지. 그다음에 9는 안 되지. 왜냐? 공약수가 3이 나오잖아. 안 되고. 10도 안 되지. 왜? 공약수가 5가 나오잖아. 5. 그러니까 서로서가 될수 있는 거. 1, 2, 4, 7, 8. 그러니까 몇, 다섯 개네, 다섯 개. 1하고, 2하고, 4하고, 7하고, 8. 다섯 개다. 다섯 개. 그 다음에 23번. 두 자연수의 짠짠짠의 공약수의 개수. 아, 이거 공약수는 뭐라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라고. 그럼 최대 공약수 약수 개수 구하란 얘기야. 그러면은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해봐. 최대 공약수. 그 약수의 개수가 공약수의 개수라니까. 그러면은 아 이게 이제 공통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3, 3. 아 공통으로 3이 있지. 그럼 3 쓰고 지수는 3하고 2. 작은 거 쓰지. 2 곱하기 아5, 5 공통 됐네. 5, 5. 그럼 5 쓰고 지수는 3하고 4 중에서 작은 거3 쓰지. 작은 거. 아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답이야. 이게 최대 공약수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공약수의 개수잖아. 그럼 야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했잖아. 지수에다가 1을 더하라 했지. 그럼 3. 지수에다가 1 더하라 했지. 4. 그래 어떻게? 두개 곱하라고. 아 12개네 12개. 답이 그래서 1번이다. 1번. 아 이거 좋은 문제야. 23번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24번. 24번 두수 n분의 24, n분의 36을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중 가장 큰 수. n분의 24. 야 이게 자연수가 된대. 분수인데. 분수인데. 그치? 그럼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약분에서 n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n분의 36. n이 있는데 자연수가 돼? 자연수? n이 약분돼서 없어진다는 얘기야. n이 없.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n이 24랑 약분이 돼서 없어져야 되니까 n은 24의 약수란 얘기지. 그럼 여기에서 n분의 36, n이 약분이 돼서 없어져야 돼. 그럼 여기에서 n은 뭐가 돼야 돼? 36의 약수가 돼야 되지. 36의 약수. 그치? 그러니까 n이 24의 약수가 되면서 36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결국 n은 24와 36의 공약수가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했어? 그 중에서 가장 큰 수. 아,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니까 뭐 최대 공약수 구하라는 얘기네. 최대 공약수. 그러면 24와 36의 최대 공약수. 12네, 12. 답이 그래서 4번. 12가 된다. 아, 이거 문제 괜찮네. 다음 25번. 사탕 48개. 초콜릿 60개. 과자 72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 똑같이 나눠주기로 한다. 아, 이 만원이란 말이 핵심이네. 자, 가능한 한, 아이, 이거 안 보인다.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로 한다. 이때 한 학생이 받는 사탕, 초콜릿, 과자의 총 개수는? 아, 그러면은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이 주니까 48하고 60하고 72에 뭘 구하란 얘기냐? 최대 공약수 구하란 얘기네. 가장 많은이니까 최대 공약수. 그러면 48, 60, 72의 최대 공약수는 아 이거 그못 구한 애들은 참 괴로운데 이건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나오는 거지. 이건 12가 된다. 12, 12. 그러니까 12로 하면은 4, 12로 하면은 5, 12로 하면 6이 되는 거지. 6.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사탕 48개, 초콜릿. 초콜릿 60개, 과자 72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12가 뭐냐면 12명이라는 얘기예요. 12명. 그러니까 12명한테 똑같이 나눠 줄수 있다 이 얘기야. 아, 이거 25번 잘 봐야 돼.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 준다. 똑같이.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많은 학생. 그러면 나온 12가 12명이라는 얘기. 12명. 많은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거는 12명이야. 12명. 근데 지금 뭘 구하려고? 이때 한 학생이 받는 사탕 초콜릿 과자는 몇 개냐 이거야. 총 개수. 그 받는 건 12명이고 그럼 12명이 사탕 몇개 받아? 4개. 초콜릿은 5개. 과자 6개.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러니까 48을 나누기 12하면 4잖아. 60을 나누기 12하면 5고 72를 나누기 12하면 6. 그러니까 12명이 그렇지. 사탕을 4개씩 받고 초콜릿을 5개씩 받고 과자를 6개씩 받는다니. 그럼 총 개수는 4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6을 하면 되겠네. 답이 그래서 15가 된다.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면 48하고 60하고 72 최대 공약수 나온 12가 뭐야? 12명.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이 준다 했잖아. 학생. 그럼 12이고 그럼 한 학생이 받는 거는 48 나누기 12하니까 4. 60 나누기 12하니까 5, 70 나누기 12니까 6. 그러면 사탕 4개, 초콜릿 5개, 과자 6개다. 그래서 전부 15개 받는다. 그 다음에 26번. 26번. 아, 이거 또 나왔네. 다음 중두 수가 서로 소가 아닌 거. 서로 소가 아닌 거. 서로 소면 뭐라고?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게,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게 서로 소라고. 그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게 서로 소라고 했잖아. 서로 소. 그러면은 구해 보자. 그러면 2하고 5의 최대 공약수는 1이지. 1. 1. 아, 서소네. 2번 7, 9. 공약수 1밖에 없네. 아, 서로 소네. 3번 11하고 14. 공약수 1밖에 없지. 아, 서로 소네. 21하고 29. 공약수 1밖에 없네. 서로 소. 27하고 51은 3이 나와. 3. 그치? 2 더하기 7 하면은 9, 9. 5 더하기 1이면 6이잖아. 그러니까 9하고 6은 3의 배수잖아. 3의 악수 참. 3의 배수. 그치? 3이 나오지, 3. 공약수가. 5번이 아니다. 아, 여기는 26번까지밖에 없다. 여기서 심하게 하자.